예, 3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재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남의 나라 전쟁에 엄청난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긴 합니다만은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라시아의 독립전쟁 그리고 ABC 암호화폐 세계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상당히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러시아가 원유 대금, 그러니까 에너지 대금이죠. 에너지 대금을 EU에게 루블로 결제할 것을 요구했죠. 루블이니까 러시아 국제화폐입니다. 그런데 EU는 거절했습니다. EU는 거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가스 잠그는 거죠. 잠그. 이게 다음 단계입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가스를 잠그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와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제가 몇년 전부터 ABC 프로젝터를 진행을 했었죠. ABC 프로젝터를 진행하면서 얘는 단순히 뭐 카카오뱅크 같은 카뱅 같은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인터넷 은행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라고 금융 인프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라고 여러 차례. 몇년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했더랬어요. 몇년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드디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대금을 EU에게 루블로 결제. 해라고 이렇게 러시아 국제화폐로 결제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EU는 당연히 거절했죠. 거절했고 이제 가스 잠그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이해를 해야지 ABC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EU에게 루블로 결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그러면 이 말은 EU가 그러면 EU가 루블이죠. 루블을 기축통화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기축통화로 인정해야 됩니다. 기축통화, 지금 기존의 기축통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달러 있고, 그리고 유로 있고, 파운드 있고, 엔화, 그리고 약간, 아주 약간의 위안. 위안은 기축통화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겨우 2% 정도입니다. 위안 보유고. 근데 절대 다수는 달러와 유로입니다. 그리고 파운드 엔화 이네 가지가 기축통화로 지금 역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러시아가 루블을 넣으라는 겁니다. 루블을 넣어야지 그래야지 가스 대금을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에게 구입하는 에너지 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외환 보유고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에다가 누구의 외환 보유고냐니까 EU의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하라고 어저께 요구했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또 EU가 거절했어요. 이렇게 요구한 것과 거절한 것요 사이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흔히 그냥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어서 뭐 나토의 동진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안보 위기, 안보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지역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나, 무슨, 뭐, 희한한 나라들 있잖아요.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있던 국가들이 지금 나토에 다 들어서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나토가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가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지역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는 막으려는 러시아의 어떤 안보는 지역적인 이유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루블을 기축통화로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글로벌을 기축통화로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유라시아 경제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유라시아 경제권. 경제권. 러시아가 주축이 된 유라시아 경제권 건설이죠. 건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유라시아 경제권을 건설을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달러 등 기존의 기축통화, 기존 기축통화의 어떤 역할 축소를 인정하라는 거. 역할 축소를 인정하라는 거. 이게 러시아의 요구라고 저는 봐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절, 거부가 미국과 EU가 거부하는 거. EU가 거절하는 거죠. 왜 거절하냐니까 기축통화가 되면은 가지는 이익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이익이죠.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축통화는 부등가 교환입니다. 본질적으로 기축통화 이걸 부등가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부등가 교환이라고 부등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등가 제가 등 발음은 잘 안 돼요. 어 발음과 어 발음이 구분이 안 되는데 등가는 가치가 같단 말이죠. 부등가는 가치가 다르단 말입니다. 가치가 다른 두 개의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기축통화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종이 뭉치와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어요. 이게 기축통화입니다. 종이 몇 장이죠? 종이 몇 장? 몇 장과 최신형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는 그게 기축통화입니다. 각국 한국을 포함해서 각국이 기축통화로서 외환 보유고를 우리나라도 절대 외환 보유고의 절대 다수 대부분은 달러예요. 달러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유로, 파운드, 엔화 등으로 구성돼 있고 루블은 뭐 외환 보유고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축통화로서 지금 현재 이 국가들 미국과 유럽과 영국과 일본이죠. 이 국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경제적 효용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포기하라는 게 러시아의 요구이고 그 러시아의 요구에 대한 거절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왜 이런 요구를 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뭐 조금 더 이거 설명을 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ABC 프로젝트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 상당히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ABC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전쟁 자체는 비참한 겁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재밌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 이거 조금 더 좀 서론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동서 경제권의 분리 이게 저는 이번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인도, 터키 등등 그리고 스탄 이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의 탈서구, 탈유럽 서구라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이죠. 유럽 경제로부터 꺼내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 이런 국가들이 그죠. 요게 이번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봐요. 요걸 가려는 것이고 이 국가들은 그리고 이 국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터지기 전부터 그 원인과 결과가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할 것인가 러시아가 승리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인가 등등은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변수가 아닙니다.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재밌죠? 그리고 실제 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누가 더 잘 싸우는지,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은 이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아니고 실제 핵심 변수로는 요거예요. 요거. 러시아와 중국 이 국가들이 과연 기존의 국제 경제 질서와 독립적인 새로운 경제권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요게 핵심 변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중에서도 중국의 1대1로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경제권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경제권인데 그 이름을 중화경제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중화경제권의 그러니까 결제통화는 위안화가 될 거죠. 위안화로 결제하는 통화. 결제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달러를 배제한단 말입니다.
달러를 배제한다는 말은 달러의 역할이 축소죠. 달러의 역할 축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그동안 누렸던 막대한 이익, 거의 일경이죠. 일경. 일경. 일경은 만조입니다. 만조. 만조의 이익을 상당 부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 그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저는 그러한 시각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국제정치학자도 아닌데 제가 그런 이론을 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이라든가 석유관, 플러스 석유관이죠. 석유관 역시도 이걸 통해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라 그래요. 그죠? 이때는 마찬가지 루블화로 결제, 루블로 결제하면 역시 달러를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 똑같이 달러의 역할이 또 축소됩니다.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도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역시도 인도 루피아죠. 루피화 경제권, 경제권 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인도 자체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니까 최근 들어서 어저께죠. 어저께 재밌게 중국의 왕이, 중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왕이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상당히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왕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서열 10위 내에 들어가는 고위급 인사인데, 이 고위급 인사가 인도를 방문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굉장히 굉장히 큰 마찰을 겪고 있는 잠재적인 서로 간의 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보다 더 심한 어떤 서로가 서로를 국경 분쟁 때문에 그래요. 국경 분쟁. 국경 분쟁도 이유가 있습니다. 분쟁인데 국경 분쟁도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으로부터 중국이 상당한 수자원을 가져와요. 물이죠.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이 그 인도, 과거의 인도 영역이었던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실효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는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왕이가 인도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죠. 공동의 적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가 셋이 힘을 합친다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외환 보유국 각국이죠. 각국 IMF 194개의 IMF 국가들, IMF의 194개 회원국의 외환 보유국, 외환 보유국 구성. 지금의 어떤 상태에서 그래서 다극화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루블과 대표적으로 위안과 그리고 인도의 루피를 늘리는 그런 상태로 나갈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만 하더라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고의 절대 다수는 달러입니다. 달러. 그리고 파운드 등등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3% 정도에 불과해요. 그죠? 그러면은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이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도 23%여야 돼요. 경제 비중을 따진다면은. 그죠? 그런데 23%로 훨씬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미국 달러 비중,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의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3%, 그죠?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모든 전쟁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결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결과가 왜 그렇게, 원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원인은 중국이죠. 중국, 러시아, 인도 입장에서 인도의 요구죠. 요구는 요구. 각국의 외환 보유고가 외환 보유고. 포린 커런시 리저브라고 얘기를 해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이 미국 경제의 비중과 같아야 된다.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마찬가지 더하기 유럽 경제의 비중, EU 경제의 비중 더하기 등등이죠. 중국 경제의 비중. 이런 식으로 전환되어 된다는 거예요. 각국의 경제력만큼, 세계 경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외환 보유고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달러 일변도가 아니라, 달러와 EU, 그러니까 유로화 일변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그것이 이번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의 기본적인 동기라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뭐냐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의 경우, 유럽의 에너지에서, 유럽 에너지의 한 40% 정도, 에너지 소비의 40% 전후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어요. 아가 공급하는데, 요것을 이제 미국으로 공급원을 바꾼다는 겁니다. 요것을 미국으로 전환하면, 미국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가스관이 지나가요. 그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EU로 갈 때는 가스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EU로 갈 때는 가스관이 아니에요. EU로 갈 때는 가스관이 아니라 LNG로 가야 됩니다. LNG 혹은 뭐 LPG 뭐라고 되는데 LNG와 가스는 달라요. LNG는 L은 리퀴드입니다. 리퀴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원래 땅에서 채굴을 할 때는 가스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인데 그것을 액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LNG선이라고 그러죠. LNG 선박을 이용을 해서 다음에 운송을 하는 겁니다. 운송한 다음에 다시 사용할 때 이걸 기체로 바꿔서 기체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LNG 가격, LPG 가격이 러시아보다 월등히 비싼 이유, 한 3배, 4배쯤 되죠. 서너 배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재 EU는 지금 가스관을 이용할 때, 다이렉터, 그 뭐, 노드스트롬이라든가, 노드스트롬,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관을 이용했을 때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에너지 가격이 이때의 에너지 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유럽은 어떻게 되냐니까, 향후 유럽은 매우 비싼 에너지 가격을 가지게 되고, 에너지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용이 될 것이고, 에너지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유럽산 상품의 가격 상승이 될 것이고, 이 가격 상승은 국제 경쟁력 상실을 경쟁력 상실이 될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외환 보유고에 차지하는 유로화죠. 유로화의 외환 보유고 편입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비중이 감소하는 요 관계로 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유럽에서 미국을 대신 그러니까 기존의 러시아를 대신해서 미국에서 가스나 에너지를 도입한다면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아시아는 상당히 또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물론 한국과 일본은 예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외. 일본은 인버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빼놓고 그거를 아시아에서 일단 예외로 두고 나머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기할 때 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중국이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과거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던 에너지들을 가스관을 통해서 혹은 송유관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하게 되겠죠. 국가가 새로운 러시아 에너지의 소비자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고 에너지 플러스 상품 가격의 하락이고 그리고 경쟁력 그죠? 국제 경쟁력이 상승이 될 것이고 상승이고 이 말은 결국 중국이 요구하는 중화 경제권과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성공으로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권의 성공이 돼. 뭐 요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기축통화권, 기존 기축통화권의 상대적인 역할이라고 그러나요? 역할 축소에 되는 거죠. 기존의 기축통화라고 그러면은 미국과 EU, 일본 이렇게 돼.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sanc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 미국과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러시아 경제 제재,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 동참한 국가, 찬성한 국가가 있고 찬성한 국가가 있고 동참한 국가가 있어요. 그리고 찬성한 국가는 이번 UN에서 찬성한 국가가 140개 국가입니다. 140개 국가가 찬성을 했어요. 근데 실제 동참한 국가는 어디냐는 거죠. 실제 동참한 국가는 기존의 기축통화국가입니다. 통화국가 국가들만 동참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경제 제재에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엔의 안건에 찬성을 한 국가는 무려 140개 국가나 되지만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 거래를 제한하자 혹은 무슨 뭐 금융 거래를 제한하자고 실제 시책을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행동에 옮긴 국가는 기존의 기축통화들 국가들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냥 예외예요. 한국은 사실상 어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한국 얘기는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제재 찬성 국가들과 동참한 국가들 한번 리스트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럼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향후는 향후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망은 뭐 간단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은 이전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 인도의 태도죠. 중국과 인도의 태도에 결정되고 결정되는데 그럼 중국과 인도의 태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거죠. 중국과 인도의 태도는 향후 중국 및 인도의 경제 전망에 의해서 결정돼. 그럼 중국과 인도의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전망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누구한테 팔리느냐는 겁니다. 전망은 누가 러시아 에너지를 이용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돼. 근데 이미 결정났죠. 그러니까 어저께 결정났잖아요. 어저께 러시아에서 루블화로 원유 대금, 가스 대금을 지불하라고 EU에 요구를 했고 EU가 거절을 했습니다. EU가 거절했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가 EU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EU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중국과 인도로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입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품질 좋은 에너지. 그죠? 값싸고 품질 좋은 에너지가 중국과 인도로 간다는 것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전망이 앞으로 밝을 수밖에 없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 전망이 밝다는 것은 향후 중국과 인도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되는데 절대적인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의 향후 전망은 이미 결정난 거죠. 이거는 러시아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뭐 전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누가 도덕적이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런 전쟁, 도덕이 기준이 되는 전쟁은 없어요. 모든 전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쩐의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쩐의 전쟁. 돈 문제예요, 돈. 그죠? 이 모든 것은 다 돈 문제입니다. 그죠?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도 돈이고. 그죠? 그럼 향후는, 그러면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중국이 1대1로에 의한 중화경제권이 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죠.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느냐 하니까 바로 이 중화경제권을 통해서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들이 1대1로가 관통하는 국가들,
간동하는 국가를 중국을 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이름도 되게 힘드네요. 그리고 등등등등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뭐 이렇게 쭉쭉쭉 독일까지 연결되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 등등으로 가는 이 국가들이잖아요. 이 국가들이 이 국가들만 해도 거의 100개 국가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국가들이 중국의 어떤 월등히 경제성 그러니까 경쟁력이 뛰어난 상품들과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보급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중화 경제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중화 경제권이 완성된다는 것은 중국 굉장히 높아졌죠. 진 상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중화 경제권의 1대1로의 성공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게 된 것이고 그런 상태이고 이 말은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금 현재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1% 정도예요. 21%인데 기축통화 외환 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나. 마찬가지 이번에 기축통화 1.5%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증가해서 조만간 2030년 이전에 30%가 될 거예요. 30%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위안화가 각국의 외환 보유국에 차지하는 비중도 30%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번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것과 우리 ABC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다시 이제 본론입니다. 항상 본론이 엄청 늦게 지금 등장을 하는 편인데. 자, 결국은 이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하나예요. 각국의 외환 보유고 구성, 외환 보유고 구성이 다양화될 거라는 다극화라고 표현할까요? 다극화됩니다. 달러 위주에서 외환 구성이 기존 달러 위주에서 각국 화폐, 다양한 화폐로 다국화된다는 거죠. 다국화된다는 것은 각국의 경제 비중만큼 비중에 비례하여 각국 통화를 보유하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은 그20% 외환 보유고에서 각국이 외환 보유고의 20%만 달러로 보관한다는 거죠. 또 그게 사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라면 25%만큼 위안화를 가지는 게 맞죠. 그죠? 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예요.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니까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한국의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1.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각국, 194개 국가를 봅시다. 국가 각각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달러 위주에서 자국의 상황, 자국의 어떤 무역 상황이죠. 무역 상황에 맞춰서 맞춰 조정할 거예요. 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194개 국 각각의 경제력 비중, 각각의 각각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각국 화폐를 보유하는 상태로 전환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시나? 이게 다국화입니다. 이게 다국화인데 이걸 통화 다국화라고 얘기하죠. 통화 다국화, 커런시 다국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일방적인 상태에서 이제 다양한 통화들을 각국의 위안 보유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래를 좀 많이 한다. 혹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과 일본의 국제화폐를 좀더 많이 위안 보유고에 포함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194개 국가 각기 다양한 조합이죠. 각각이 다양한 조합의 통화 국제화폐, 피아트 크런시라고 얘기합니다. 피아트 크런시 조합의 외환 보유고,
외환보 유고를 운용하게 되죠. 외환보 유고를 운용합니다.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외환보 유고 자체, 이거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자체를 추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 좀 늦게 나왔어요. 자, 한국이 예를 들자면은 한국이 어디 갔나요? 이렇게. 한국은 달러를 USD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그리고 차이니즈 유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엔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등등 다음에 유로를 얼마를 가지고 있고 파운드 브리티시 파운드를 얼마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외환 보유고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외환 보유고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외환 보유고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 이만큼의 이 전체가 합해서 어쨌거나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이게 600억 달러쯤 된다고 합시다. 달러에 상응하는 화폐들을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요것을 담보로 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이 외환 보유고 전체입니다. 이걸 추상화한다고 얘기를 해요. 추상화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정권. 정권입니다. 이게 담보 자산이 이게 담보예요. 요것을 담보. 담보로 해서 새로운 정권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죠? 이 정권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외환 보유고에 있는 이 뭐예요? 통화풀. 이걸 커런시풀이라고 표현해요. 커런시풀. 커런시풀. 커런시풀을 담보로 해서 별도의 정권 유가 정권이죠. 별도의 정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정권이 뭐냐니까? 이게 ABC입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게 ABC예요. 그러면은, 자, 한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해서 ABC를 발행할 것이고, 일본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해서 ABC를 발행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ABC를 발행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의 이 뭐예요? 이 구성 비율.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얘를 3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차이니즈 위안은 20% 가지고 있고 등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다르단 말이에요. 일본은 달러를 40%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차이니즈 위안은 10% 가지고 있고 등등 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한국의 구성비와 일본의 구성비가 다르니까 각각의 이 가치가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끊임없이 변동하겠죠.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정권과 그죠? 그리고 일본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정권의 가치가 끊임없이 바뀌게 될 게 매일, 매초 단위, 매분, 매시간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가 중앙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앙에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각각의 가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중국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로 담보로 해서 발행한 ABC와 중국 ABC라고 합시다. 중국 ABC와 한국이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한국 ABC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발행한 일본의 ABC가 있겠죠. 요것들 간에 교환비가 결정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교환비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필요한 것이 첫째 각국 ABC. ABC 자체가 asset-backed 크립토커런시예요. 크립토커런시. 이게 ABC입니다. ABC인데 각국 ABC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의 가치를 실시간으로 갱신할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화폐잖아요. 화폐니까 화폐로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차단할 메커니즘. 요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 이때 ABC가 국제 간의 결제 통화로 역할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결제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요만큼 USD 이만큼 위안화 이만큼 다음에 엔화 이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요만큼 가지고 있다가 일본과 거래할 때는 요걸 쓰고 중국과 거래할 때는 요걸 쓰고 미국과 거래할 때는 요렇게 쓰고 이게 기존 방식이란 말이에요. 요 기존 방식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전체를 하나의 풀로 해서 풀이에요. 풀은 물을 담고 있는 풀과 같습니다. 통화, 돈을 담고 있는 풀이에요. 그죠? 돈을 담고 있는 풀 자체를 담보로 해서 별도의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 유가증권이 바로 ABC예요. 그죠? 이 ABC 자체를 결제수단으로 쓰자는 겁니다.
USD를 지불해야 될 때는 이걸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니즈 위안을 지불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 이걸 지불하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이게 ABC입니다. 드디어 이 ABC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예. 우연찮게 우크라이나 사태, 어저께 루블화로 러시아는 가스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 그러니까 그저께 그렇게 하니까 EU가 싫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ABC와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루블화로 러시아는 요구를 하고 EU는 싫다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ABC로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ABC로 요구하고 ABC로 지불하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게 ABC입니다.